안녕하세요. 건강 지식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끝내지 못한 바나나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번에 나온 내용이 조금씩 보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숙성 상태에 따라 당도가 달라지고 효능마저 변하는 음식입니다. 초록 바나나를 먹어본 사람은 숙성이 된 바나나에 비해 맛과 식감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맛과 식감이 떨어지는 초록 바나나를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덜 익은 초록 바나나 같은 경우 당도가 덜하며 저항성 전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다이어트에 매우 좋습니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저항성 전분 같은 성분은 프리바이오틱스의 좋은 먹이 역할이 됩니다. 이로 인해 장내세 균총을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저항성 전분은 소화를 매우 느리게 하는데 음식 섭취로 인해 혈당이 오르는 것 또한 느려지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항성 전분 때문에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초록 바나나를 먹게 되면 소화가 더 잘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게 됩니다. 노란 바나나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노란 바나나는 맛도 좋고 먹기도 초록 바나나에 비해 수월합니다. 그 이유는 바나나가 숙성이 되어 당 비율이 높아지고 식감이 부드러워지며 저항성 전분이 줄어들어 소화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랗게 익은 바나나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해집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나나를 즐겨 먹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나나가 운동 전후에 모두 좋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탄수화물에 좋은 공급원이어서 에너지 충전에 좋은 효과를 보여 운동 전 섭취에 좋습니다. 이때 노란 바나나가 좋은 이유는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은 초록 바나나보다 높지만 갈색점이 생긴 바나나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슈가 스팟이 생긴 바나나는 당분이 높아 운동 전에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고 또 급격하게 떨어뜨려 저혈당 증세가 올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 있는 브로멜라인 효소는 운동에 인해 손상된 염증을 회복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충전해줍니다. 바나나가 더 숙성하게 되면 슈가 스팟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도가 더욱 올라가며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맛이 제일 좋을 타이밍이고 면역력 증가 효과가 다른 바나나에 비해 제일 좋을 시기입니다. 건강에 좋은 바나나를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음식과 궁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같이 먹을지 아님 따로 먹을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이 부족한 바나나랑 수용성 섬유질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오트밀이랑 먹게 되면 건강에 더 좋습니다. 같이 먹게 되면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파인애플 또한 바나나와 같이 브로멜라인 효소가 있어 같이 먹게 되면 근육 염증 회복 및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회복에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도파민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카카오랑 같이 먹어주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카카오에는 도파민 생성의 주 원료가 되는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혈관 팽창에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남성 정력에 유리하게 작용이 되고 에너지 부스팅 효과가 있어 피로감이 있을 때 같이 먹어주면 좋습니다. 건강에 매우 좋은 효능이 많은 바나나, 상황에 맞게 골라서 궁합이 좋은 음식이랑 먹게 되면 더 큰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